다진 마늘 얼려놓은 것, 찹스틱, 고기 이만큼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골에서 직접 짜서 가져온 참기름. 이게 시판용이랑 정말 다른 게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싼 참기름을 쓸 거예요. 오, 진짜 향이 남다르다 남다르다. 다진 마늘을 넣고 와우. 그리고 고기 몽땅. 우와. 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불려뒀던 떡을 넣습니다. 떡볶떡. 마법의 파우더. 소금 약간. 그리고 국간장. 색이 이렇게 갈색이 되는 게 맞나? 내가 끓이면 꼭 갈색이 돼. 맛있겠다. 오늘 떡국은 특이하게 스팸 구워서 올릴 거고, 계란을 풀지 않고 계란 후라이를 만든 다음에 이것도 올릴 거예요. 튀김떡국? 튀김류가 들어간 떡국? 그래서 튀김류도 준비했습니다. 여름튀김. 이렇게 뜨는 거품들을 옛날엔 다 없애줬는데 이게 몸에 나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텁텁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거품을 뺀다 하더라고요. 자, 고기 하나 뺄 테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고기 먹어 빨리. 빨리 먹어요. 아, 떨어졌잖아. 빨리 먹었어야지. 으쨔. 오, 안 돼. 스팸을 구워서 호강. 어, 이거
아니 생각 아 근데 어떡해 와우 반찬 스팸 튀김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를 할 거예요. 알 되게 크다. 이거 되게 묵직해. 아무튼 고기 자. 후라이 이불 고기 포장
어머나. 예쁘게 깨졌네. 못 먹었어. 아, 너무 뜨거워.